이곳이 요즘 이른바 인생샷을 번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SNS 성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단순하게 사진 명소로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카메라 포커스에서 취재해보겠습니다. 풍력 발전기까지 갈 수 있도록 바다 한가운데 설치된 다리. 만조 시간이 가까워지자 다리 위로 바닷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어느새 다리는 걸으면 바닷물이 출렁일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이색적인 풍경에 사람들이 다리로 하나 둘 찾아옵니다. 최근 이곳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물에 잠긴 다리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서 소위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좀 봤고요. 그래서 한번 이 물 위를 걷는 기분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와보게 됐어요. 어떤 분이 그냥 하나 올리신 거 보고 이런 데가 좀 드물잖아요, 굉장히. 물때까지 검색해서 이 다리를 찾은 사람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발까지 벗어던지고 사진 촬영에 한창입니다. 뭐지, 만조 같은 거 나와있는 어플 시간 보고 왔어요. 네, 찾아보고. 파도가 높게 일면서 다리를 덮칠 때면 아찔한 상황도 연출됩니다. 이렇게 만조 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해당 다리는 과거에도 만조 때 높은 파도가 더해지면 물에 잠기기도 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만조 때마다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더 높아진 겁니다. 사실 해수면 상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 조이관측소의 평균 해수면 높이는 50여 년 전보다 무려 23.4cm나 높아졌습니다. 1년마다 3mm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주는 동해안이나 서해안 등 다른 지역보다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제주도가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잠기고 있는 겁니다. 용머리 해안은 제주의 해수면 상승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언제든 관람이 가능했던 용머리 해안은 이제 운이 좋아야지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74일 동안 종일 관람이 가능했었지만 2020년에는 42일, 지난해에는 6일로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속도로 해수면 상승이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용머리 해안 절반이 물에 잠기고 2100년에는 아예 물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부 해역과 제주도가 좀 두드러진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에서도 제주도가 좀 많은 해수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해수면 상승의 위기는 바다를 생업으로 삼는 어민들에게 가장 먼저 체감되고 있습니다. 저기만 해도 많이 높여져야죠, 하수도. 물이 옛날 같지 않고 엄청 높고 많이 들어오고. 네, 올라왔을 때는 이 수위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게 각 경계선이 다 느껴졌어요. 저지대 마을 주민들은 피해가 일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에 설치된 오수관은 만조 때마다 물에 잠기며 재기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물때와 비날씨가 겹치면 마을 안길까지 물이 넘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도로로 바닷물이 70년대에는 전혀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만조 때 바닷물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차원의 조사와 연구는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멈췄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고 피해가 눈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이나 아니면 뭐 이주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보강이라든가 이런 얘기 없는 것은 굉장히 지금 상황을 좀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위기가 피부로 와닿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기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행정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주와 이동,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에너지 소비라든지 온실기체 배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빨리 영향평가를 하는 게 중요할 거예요. 가장 취약한 곳, 또 피해가 예상되는 곳,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거기에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잠식 현상이 그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제주.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미 제주 곳곳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하루라도 빨리 제주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카메라 포커스입니다.